아 진짜 넓긴 넓다. 와. 빨리 와 도와줘. 싱싱하다 싱싱하다. 비온다. 가자 자리베. 자자 자리베. 지금부터 짱 캠핑 정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거 했잖아. 뭐지 이거 막 반대로 꽂아 반대로 반대로. 아, 이렇게 옳지. 이뻐 이뻐. 우리 쳐봐.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키즈팡 캠핑장에 왔어요. 오늘 채널에 굉장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늘 여러 선배님들이랑 번개 캠핑 오늘 하러 왔습니다. 오늘 한 10팀 정도 올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쳤던 그 오르투스 T랑 S 오늘 도킹 같이 피칭 도와드렸고 제가 한번 그래도 쳐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두 번째 치다 보니까 좀 수월하네요. 예. 이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빡센 거는 확실히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덜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피칭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본부 오늘 라운지 쉘터 두 개 가지고 오늘 본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 거 하나 우리 홍캠프님이 또 라운지 쉘터 하나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개 도킹하러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힘들다. 뒤쪽에다가 치고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간만에 라운지 쉘터 치네요. 그래서 4시간이 걸리는구나. 아우 나 근데 손에 힘이 안 돼. 됐어. 네 개째. 아, 힘들다. 야, 날씨가 오늘은 좀 습해가지고 바람은 좀 부는데. 아, 우리 짱캠핑. 아, 짱캠핑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힘들다. 좀 휴식, 휴식. 아, 힘들어. 아, 나 힘이 도저히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도킹 커넥터를 제가 사놓기는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라쉘라쉘 이렇게 도킹해보네요. 오래탄창 넣는 지퍼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나 이거 안 맞을까봐 좀 약간 쫄았던데 딱 맞네요. 오래탄창 하는 데다가 이렇게. 어우 좋다. 야 이게 도킹 이렇게 지퍼로 되면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좋다. 이제 딱 당겨가지고 피치 딱 하겠습니다. 어우 넓긴 넓고 팩 받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두동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와 근데 지금 너무 힘드네. 공간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킹한 건 처음이거든요. 라운지 쉘터. 이야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까지 오늘 어른들만 한 7, 8명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쭉 그냥 테이블 1열로 해가지고 저희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레탄 창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백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하나 그나마 좀 괜찮은 거를 이쪽에다 놓고 좀 많이 심한 거 그래도 요거보단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단 나을 것 같아서 우레탄 창 거의 뭐 눈 내렸다라고 눈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백화 현상 심한 우레탄 창을 이쪽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넓긴 넓다. 와 여기 보세요. 와 넓죠. 아 좋다. 야 좋긴 좋네. 넓긴 넓다. 바로 제주 들어가나요? 예예. 예. 아우 감사합니다. 하나 요즘 이렇게 자, 자.
들어와. 짜잔! 또 누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500번 쓸모 혼자서 샀는데 쓸모 없어. 아니 언니 근데 500 계속 여기가 제일 짬짬 짬짬. 이야. 짬이 인생이 심합니다 노래. 내일인데 내일인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누구 생일이야? 나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우리 라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영상 보는 것 같다. 다섯 번째 텐트를 칩니다. 저희 텐트고요. 이거 저희가 잘 텐트 오늘. 오늘 간만에 이화지작이랑 쪼빼 오늘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요즘에 제가 가족 캠핑을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빨리 와 도와줘. Nice to meet it today. I wanna run away. Cause you're making me say things I think I may. 사장님, 저런 거 보신 거 있어요? 아니요, 처음 봐요. 여기에서 대면 콘도가 한 20분간을 달려야 되는데, 네. 저쪽 방향이긴 한데, 이런 빛이 나오고 저런 거는 처음 보는 상황이라 지금. 사장님도 놀라신 거죠? 네, 저도 신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아, 여러분. 아, 참. 아, 또 이런 준비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아, 하늘에다 저런 것까지 쏴주시면 어떡해. 아, 진짜. 그래 누군 내가 보내줄게. 맞으면. 근데 원래 있잖아. 어머. 싱싱하다 싱싱하다. 조심해. 어 싱싱해 어 싱싱해. 어 챙피해. 어 챙. 와 이거 뭐야 이거? 닭 다리살. 와 대박. 닭 다리살 튀긴 거. 뭐 이거는? 이건 뭐야? 양장피. 와. 여기서 엎어요 엎어서. 양장피스. 뚜껑 뚜껑까지. 야, 네 양장피 캠핑장에 처음 먹어보네. 이거 이거. 실패하고 망했어. 미쳤어. 입어주세요 이거. 이게 코 찡찡할 때 먹어야 돼. 거의 다 해 다 해. 그래, 맞, 그치. 머리 때리면서 먹어야 돼. 머리 때리면서. 아, 이러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나 이거 다 먹고 와. 야, 양장피가 맛있는 집이래. 양장피 해삼도 들어있나? 안돼 안돼 안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한잔 들어요? 내가 베트남 요번에 가거든요. 여기는 엄청 땄어요. 이거 아 이게 더 땄어요. 근데 매워. 아, 이게 좀 덜 매운 거래요. 진짜 이거 맛있어. 겁나 맛있다. 겁나 맛있다. 짠짠짠짠짠. 눈 떴을 때 코 고른 사람은 틀려. 야. 일부러 죽였다는 아니, 그렇지. 아니, 저기 야, 국방위원장이 오셨네. 와, 엄청나다. 이제 엄청나다. 엄청나. 야, 엄청나다. 네, 여러분. 자. 어저께 제가 이 우리 짱 캠핑에 굉장히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예. 예.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에 또 이벤트도 있어요. 또 많은 우리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많은 분들께 오늘 이벤트를 할 거예요. 미트 프로젝트에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무려 30분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아침 먹었어. 야, 맛있겠다. 이렇게 설탕 꼭 넣어서 구우면 맛있겠다.
오오오오 지대로야. 자, 괜찮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크로플 아줌마 예, 오늘 형님. 아우, 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진실입니다. 딜리셔스. 웨버를 가져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네 또. 오, 잠깐만. 막 뭐 물에 뜨고 그러는데요? 아, 물이 저 기름 이런 것 때문에 열 안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 안 나라고? 워터팬을 하는 거는 워터팬인데 이게 네. 고기가 네. 건조해지잖아요. 네. 마르지 말라고. 아, 촉촉하게.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캠핑장 그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단체 캠핑을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매너타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캠핑장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사실 어저께도 좀 늦게까지 저희 좀 놀았습니다. 밤에 엄청 막 시끄럽게 막 노래방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지만 밤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소 나누고 이런 것들은 또 괜찮은 그런 캠핑장이라서 오늘 간단하게 부대시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잘 놀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 간단하게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특히 이런 카라반 장박이 좀 많으세요. 차량은 이쪽으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따로 주차장에다가 대시면 되고요. 기본 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요. 한 8m, 10m 정도? 그래서 뭐 한 사이트에 뭐 웬만한 텐트 진짜 뭐 거의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중간중간에 이런 야자수 야자수도 이렇게 있어요. 설거지하고 오시는 나미님. 중간중간에 소화기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이거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발라드와 뭐 이런 노래들이 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호. 오락기도 있네. 오락기도 이렇게 두 대가 있고요. 아이들 TV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에어바우스가 이렇게 야 이거 재밌겠다. 와 이거 재밌대요. 이거 아이들이 놀았는데 이거 와 그냥 일반적인 에어바우스가 아니라 이런 놀이기구가 탑재된 놀이기능이 탑재된 그런 에어바우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좋다.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또. 와 야 그리고 에어바우스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 당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에어바우스 저렇게 하고 어른들은 당구 치고 여기 짜장면도 배달된대요. 개수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개수대는 충분하네요. 다섯 개가 이렇게 있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옵니다.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자 샤워실은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온기가 확 느껴지는 게 네 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신생 캠핑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엄청 뭐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그러니까 항상 매너 타임이 우리 캠퍼들에게 사실 항상 관건이잖아요. 약간 매너 타임의 그런 압박에서 해방이 되고 싶다. 아 그런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막 지인들이랑 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러시면은 한번 추천드리는 네, 그런 캠핑장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캠핑장 주변으로 체험 마을이 있어요. 시골 체험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저께 아이들도 되게 많고 뭐 연날리기 그리고 뭐 여기 원래 이런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불꽃놀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불꽃놀이도 어저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 전체가 체험 마을이다 보니까 서로 다 이해해주는 그런 거를 다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루틴이네요. 딱 세팅하고 나서 이 커피 한 잔 딱 내 네, 루틴. 커피 한 잔 하고 그렇지. 제가 이제 카스테라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거든요. 아. 카스테라랑 같이 드릴게. 아. 아니 와이프님은 왜 싫어하시지? 이렇게 해주시는. 있잖아. 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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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비 온다. 비 온다. 아, 좋네. 아, 면이 없구나. 야. 컵도 이뻐서. 컵도 이뻐. 와. 대박이다. 진짜 5분 안에 끓이지. 5분도 안 걸리지.
아, 스텔라 까지 와. 목 뒤질 거예요. 코피 한잔 할래요? 코피 한잔 할래요? 이거를 이렇게 저품질로 이거를 이렇게 저품질로 만들어 놓기. 산미가 있네. 수댕 봐, 수댕. 스노피카야. 그리고 원래는 하면은 산미가 다 돼요. 근데 이건 좀 스노피카, 스노피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저 어떻게 할 거야 접시? 이거 우유니 사막이네. 아 이거 뭐야? 와 또 이렇게 간식거리야. 안쭉. 자, 자, 저리미. 디바이스 웍스에서 출시를 한 그 네, 제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대반이라고 이제 제품을 부르고 있어요. 진짜 예쁘네요. 요거 그 지금 조명은 골제로인 건가요? 네, 골제로고 네. 요것도 이제 키노 쉐이드랑 네. 요게 이제 이렇게 따로 요것도 별도로 이제 이렇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요거는 저기 문오브 마운틴이라고 산월이라는 네. 요런 식으로 오, 예쁘다. 지금 예쁘네요. 네, 요것도 오. 이제 화이트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주년 여미다 제품이 그 1주년 기념판이고요. 한정판이고요. 네. 요거는 금강송이라 그래가지고 2주년 기념판이에요. 한정판. 오. 온오프라는 이제 브랜드 제품인데 이게 네. 디자인이 좀 틀려요. 아까하고 좀 틀리죠. 네, 스트라이프가 네. 안 들어갔고 요게 네. 이제 레진이 요쪽에 달려있고 이렇게 핏고 뚜껑을 닫고 우와. 밤에 이제 불이. 우와 그렇구나. 이야.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지금 오르투스 지난번에 제가 사용했던 오르투스 T랑 S랑 이렇게 도킹을 해가지고 오늘 사용을 한 분이 계시는데 안에 세팅이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쪽에 오르투스 T를 쉘터 공간, 이 사용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테이블, 오버도킹 테이블이랑 이렇게 기어 미션 난로랑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자 지난번에는 아예 제가 사용을 할 때 여기 아래를 그냥 쉘터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이너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보시면 와 진짜 그라운드 시트 깔아가지고 집을 만들었거든요. 야 S가 진짜 너무 멋있는 쉘터가 됐어요. 아 저 위에 뭐야 저거? 와 에어매트 두 개 이렇게 해놔서 거의 침대 두 개 퀸 사이즈 침대 두 개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갬성갬성한 그런 침실이 되었네요. 와 너무 멋지다 이거. 이렇게 돼 있길래. 아 이케아에 나온 저 전구. 조립식. 조립식. 너무 이쁘다 이거. 여기랑 딱 감성이 딱 잘 어울리네. 이케아에서 나온 그런 조립 등이래요. 와 이거. 이 매트가 지금 방수포 매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애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쉬야할 때 예, 그럴 때 좋다라고 하네요. 그걸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걸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우 제 이쪽으로 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딱이다! 우와! 야! 야, 이거부터 찍고! 와! 장난이다! 와, 여기, 야, 장난, 야! 미쳤다, 미쳤다! 야, 지금. 이거 한 거야, 말세요! 돌잔치인가요? 야! 와 대박 대박 야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와 야 이거 뭐야 장개핑 당신은 우리의 보물 생일 축하해요 와 시마 가자 감사합니다 이야 대박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있나 싶다. 그러니까. 자, 와. 어우, 눈물 나. 야, 초도 금초야. 아, 오늘 새돌이네요, 새돌. 땅캠핑 3주년을 맞이해 새돌인가요? 자, 소원 빌고. 아, 소원.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일단 멘트로 이렇게 하고요. 진심으로 진짜,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진짜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울지마. 너무 행복하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말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힘이 더 많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형님이 골랐죠, 노래.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댔구만! 아, 감사합니다. 드시죠. 아, 막걸리, 양덕원 막걸리. 우리 또 한 잔 같이 해야죠. 또. 자,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자, 자, 까게베! 너무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돌잡이 해야 돼.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아, 네 개 뽑았는데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먼 사람까지 잘 케어하라는 의미로 제일 먼 거를 고르겠습니다. 네. 자, 명품 있나요? 명품? 명품 있나요? 나 땡기면. 와, 와. 자, 나머지는 막걸리랑 막걸리 망치 돈. 야, 망치 좋다. 망치 망치 좋네. 돈도 있네. 좋네요.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가자. 아, 얼른 시장하실 텐데 먼저 빨리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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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식사하세요. 야, 진짜 대박이다. 우치가 이러면 이거 어디 찍는 건 어디 있어? 와, 야, 이쁘다. 저도 오케이. 짱민 이쁘다. 웬일이야. 좋단다. 좋댔구만. 이야. 와. 와. 와, 2층이야. 올해 2만 되라고 빨리. 예, 2층으로. 아, 올해 10만인가요? 올해 빨리 10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좀 빨리 좀 눌러주세요. 힘들 죽겠네요, 요즘에.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대박이다, 이거. 케이크도 대박이다. 와,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케이크 진짜 써는데 느낌이 달라. 와, 진짜 2단은 생각도 못했다. 와. 아니, 2단 케이크를 썰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식 때 케이크 안 썰지 않았나? 가짜 2단이잖아, 위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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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2단 케이크 처음 썰어보는데? 살면서? 오, 기가 막힌데?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네. 이야. 잠깐만, 나 이거 많이 진짜 맛있다. 찍어 먹어야 돼요. 난 찍어 먹어도 맛있다. 껍데기만 먹으면. 이렇게 해서 빵으로. 진짜 맛있다. 자, 자, 짜장면.
just want to celebrate. Good day, good life. 자, 지금부터 짱 캠핑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품을 내놓고 본인한테 돈이 꽂힐 거예요. 이제 계좌번호를 공유를 해가지고 얼마 주고 샀는지 본인이 아셔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본인 계좌로 꽂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짱 캠핑 최초 굿즈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저 몰랐는데 라미님이 준비를 딱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추억하시라고 정말 짱 캠핑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굿즈입니다. 고무장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 짱 캠핑 고무장갑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급유기 자동으로 멈춥니다. 손으로 놓으면. 그래서 AA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1,000원부터 1,000원. 이것도 한 2만 원해요. 5,000원. 5,000원. 7,000원. 7,000원. 당첨. 자. 빨리. 많으니까. 많으니까. 나무판이에요. 저도 한번 사놓고 한번 나섰어. 뭐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부터 2,000원. 3,000원. 당첨. 이게들 없어. 자, 가져가. 시에라컵인데 유니프레임이야, 유니프레임. 하나, 7,000원, 당첨! 자, 5,000원부터 할게요. 5,000원. 만원. 15,000원.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뭐. 2만원. 2만원. 25,000원. 아니, 그러니까 골자로를 살 거면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낫지. 25,000원. 자, 25,000원 이상. 자, 25,000원 이상. 25,000원. 25,000원. 26,000원. 자, 27 없어, 27. 27. 26. 기어 미션 탄색 35 난로. 요 난로인데, 35. 한번 쓴 거.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내가 살까? 아니, 이제 요거를 파는 거지, 우리 거를.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저 파세코 25. 안 했어요. 35. 와. 와, 생일 선물! 야, 생일 선물! 자, 여러분, 드디어 경매를 한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우리 라웬님이 오늘 오시면서 헬리눅스 물티슈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받았어? 네? 아, 저도 이게. 이상으로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와! 전달.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트 프로젝트에서 저희 짱캠핑 모임 때 고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로는 미트 프로젝트에 2만원권 상품권 30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뮤니티에다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토마호크를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좋네요. 그 미트 프로젝트가 진짜 제가 그린캠프 가가지고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 뒤로 사실 협찬 받기 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매 금액의 25%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원을 사면은 25,000원이 적립이 돼요. 그 적립금을 쓰려고 또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기의 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으면 손이 안 가고 먹기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미트 프로젝트 고기를 먹어보니까 진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을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기 한번 만약에 시켜 드시고, 그리고 첫 구매를 하면 살치살 스테이크도 같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첫 구매를 하시고 살치살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시다 하면 그렇게 안 드셔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시즈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불 좋다, 불 좋아. 응? 불 좋아. 이야, 딱 들어가, 딱 들어가. 와. 와, 딱이다. 와, 딱이네. 너무 좋다. 와. 동촌 체험마을이라 가지고 불꽃 보인다. 여기 보이네. 불꽃놀이를 저렇게 해도 마을 전체가 다 이해해 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와 가지고 불꽃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금 축하해 주는 의미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요. 그게 누굴까요? 나지. 오, 다 됐다. 다 했어. 이게 열려야 되네. 야, 문 열어줘요. 오! 와. 이렇게 아우, 축구 보면서, 아, 이 토마호크. 아,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와. 완전히 막아서 오늘 내 거 했잖아, 내 거. 내 거 했잖아. 진짜 맛있다. 고기 가운데 세 분. 굳이 가서 이거 못 가는. 제가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축하를 많이 받은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형님은 왜 자꾸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한겨울에 나이도 형이 만만한 거니? 못 드셔본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장칼국수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장칼국수 밀키트 가져왔고요. 제가 영상에서 먹는 장칼국수 한번 맛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아침을 먹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밤 12시 이후로는 눈이 안 와가지고 그나마 좀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 털고 그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진짜 뭐 텐트 다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짱캠핑 재밌는 영상과 그리고 유익한 영상, 도움되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김없이 또 비가 그리고 또 눈이 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박 3일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짱캠핑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짱파. 집에 갔다. 여기 미역국이 날로 위에 올라갔어요. 와, 여기도 뭐.
뭐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메인 주방장님 오셨나요? 응. 메인 주방장님.